한적하다. 두 밖에 없네. 들어보니까 이 커플이 저렇게 사람 없는 그래? 골목이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지금. 아, 그러네요. 근데 사람 진짜 없다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없네. 아, 진짜 조용하니까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그날 따라 고요하더라고요, 길이. 사람도 많이 없고. 아, 뭔가 묘한 기운이, 계속 어색한 기운이. 뭔가 엄마 아빠 몰래 데이트하는 기분. 아유, 갑자기 팔이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뭔가 되게 손을 잡아야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 이거. 어머나. 근데 이 오빠 성격에 손을 잡을 것 같진 않고. 가방 잡았어, 가방. 여자가 먼저 잡는 것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되게 혼자서 이거 어떡하지? 이랬는데. 아, 이게 진짜 제가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데 제가 느꼈을 때 아, 이걸 손을 잡을까 말까라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왠지 저희도 똑같이 그 고민을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고민하다 밤새 걷다. 또 힘들지. 아, 힘들어 보여. 아니야, 나 재미 안 힘들어. 말 수가 적어졌어. 아, 되게, 너 뭔가 지금 되게 어색해. 아, 그치. 나 지금 내가 진짜 이건 내가 지금 눈치가 없이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느꼈어요. 다 온 거 같은데. 응. 거의 다 왔어. 와,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집이 앞에 와버린 거예요. 고민만 하다가 어쩌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여기다. 우와. 여기야. 카방인가? 와, 괜찮을 것 같아. 가보자. 오, 괜찮네. 자동문이네. 잠깐만. 왜 있는 것 같잖아. 되게 긴장감 있게 들어가고 싶었어. 우리 손잡고 들어갈까? 우리 손잡고 들어갈까? 아, 손잡고 들어가. 손잡고 들어갈까? 드디어. 아, 진짜. 손잡고 들어가자. 손잡고 들어가자. 어머, 손 큰 거 봐. 쏙 들어가자.